계속 막혔을 거예요. 네. 그 오실 때 한번 세척을 했으면 좀 나왔을 건데, 요, 단단한 거 있잖아요. 네. 요게 기름하고 트로폼하고 만나면 이렇게 굳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안 막힌다고 해서 이걸 자꾸 버리세요. 트로폼을 넣으세요. 그러면 더 응고시켜요. 아. 더 잘 막혀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추입 부분이고 아예 여기서부터 막혀갖고 안 들어갈 때는 저거 이제 다 재건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맞네요. 그렇죠? 예? 3년 동안 쌓인 건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됐어요. 네. 어쩌겠어.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계속 막힌 거예요. 혹시 다른 데 나중에 입주하실 때 세척 한번 하신 다음에 입주하세요. 심하네요. 그래요? 네, 그동안 어떻게 쓸 때? 그동안 쓰신 게 유명한데. 그거 안 내려와서 저 진짜 맨날 그 뻥꾸지를 하면서 했다니까. 요 며칠 더 심해졌어요.
다 끝난 건 아니고 일단 배관의 형태의 모습은 보셔야겠잖아요. 아까 못 봤으니까. 네. 요 배관이 그냥 바닥에 그냥 내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즈랑 똑같은 게. 일단 여기는 깨끗하죠.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시계 나갔으니까. 쭉 가요. 여기도 아직도 길 붙어있죠. 네, 아직 남아있죠. 이런 거 다 챙겨. 꽉 막힌 거예요. 저거 이제 보면서 털어야 돼, 이제. 보면서. 그래서. 비용이 절대 비싼 게 아닌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깨끗해지니까 보이죠? 아직도 남아있죠? 예. 네. 이런 거는 판단이 굳은 거예요. 이제 돌리면서 약간 다 작업을 할 거고, 길은 터널인 거죠. 아예 꽉 막혔던 건데, 그나마 이제 요걸로 돌려가지고 뚫었던 거고, 쭉 가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꺾여요. 우리 흐름이 이제 약하잖아요. 이게 배관이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m쯤 가면, 네, 여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른 배관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는 배관이에요. 한 6m까지 되는데, 여기까지 다 닫았던 거지. 천장에 붙어있잖아. 네,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요. 1차적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여기 붙어있죠? 네, 저런 거 다 제거해드릴 거예요, 이제. 예. 네. 떨어뜨려야지. 이런 기름을 뭐 뚫어뻥을 한 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 당연하죠. 예, 네, 다들. 그래서 막히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뚫으면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약간 이제 거의 붙어있던 부분 네. 다 처리했죠. 깨끗해진다. 네. 그런 분들 가는 거 조금씩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네. 이제 앞으로 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럼 자, 여기다 봐. 여기 있죠.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붙어있죠. 많죠. 이제 그 아직 입니다 가서 보면 여기세요. 여기도 이렇게 단단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서 그러나 더 땡기네. 그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서 절대 보지 않고서는 그럼요. 아시겠죠? 여기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면서 또 있는 거가 여기 또 있잖아. 네, 살짝 물 좀 빠진다. 아니, 나한테 부신 거 이렇게 떠 있던 거 같다. 여기, 여기. 아, 내일 토요일인가? 아시겠죠? 이거가 갖고도 양이 부족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 설거지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신단 말이야? 설거지 하시면은 붙은 거 없고. 진짜 깨끗하다. 자, 여기 쭉쭉 나옵니다. 남았죠, 여기. 붙어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갔죠? 예, 네, 깨끗하죠? 속이, 보시나, 속이 후련해요. 시원한 맛이 뜨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가 차 있어. 그죠? 네. 네. 자, 불 꺼볼게요. 불 꺼주세요. 물 가만히 있죠? 네. 안 나가죠? 그럼 자, 그냥 설거지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설거지한 물이 나갈까요? 안 나가요. 한가 구해있죠. 근데 기름은 항상 위에 떠있어요. 물은 나가되 기름은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깨끗, 자, 고객님, 이, 지금 이 상태로는요, 평생 가도 안 막혀요. 굳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기름은 굳어요. 근데 물은 얼었으면 얼었지, 굳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로만 깨끗하게만 남아있으면은, 고객님, 안 막히겠죠? 예. 네. 설사 배관이 이렇다 하더라도, 물로만 정화돼서 남아있다면, 고객님,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물을 많이 한꺼번에. 물을 자주 버려주는 것보다도, 물의 양.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여기 바가지 큰 거 하나 주세요. 하세요.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걸 정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든 많으면 많아도 좋아요. 그러면은 배관이 길잖아요. 이 깨끗한 물이 한 번에 다 밀고 나가면 우리 배관이 지금 50ml인데 50ml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물이 배관을 확 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절대 평소보다 안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쓰시면 저는 이거 업종 구간 가야 돼요. 예,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한 번. 근데 사실 설거지 끝나고 한 번씩 해줘도 막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콩콩 나스까지 좋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물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싹 밀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떨어내라는 거예요. 걸려있죠? 내려가서. 여기 덩어리 있죠? 네, 아까 네. 그건데, 가르내릴게요. 떨어진 거. 그냥 푸시면 돼요. 안 하시는 분들 왜냐면 설거지를 딱 하시는 분들은 이게 흐르니까 기름이 그대로 세를 쓰므로 안 들어가서 오히려 잘 안 막히는데 뭐 오히려 막 배달 음식 많이 하시고 막 설거지 잘 안 하시고 아니면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건 안 쓰는데 왜 막히냐고 그래요. 안 쓰기 때문에 막힌다고 했어요. 안 쓰기 때문에 자주 쓰면 오히려 안 막혀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만 하는데 맨날 물통하는데 이렇게 부족해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대신에 아까 보셨다시피 흐르는 것보다 안 멎어버리는 게 최고. 안 멎어버리는 게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보세요. 이렇게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쓰시면 침대를 가도 안 막혀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습관적으로 좀 하시다가 잘 내려가다가 또 흐지부지 하세요. 또 그러다가 제 연락처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수목토는 진짜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갔었는데 예, 요즘은 뜨거 하시더라고. 다른, 그래서 아, 다른 업체분이 또 들어오신 분 있구나. 예전에 거의 제가 거의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막 저 보면 알아서 문 열어주고 했었는데 예. 어? 저 승구 아, 어? 승구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택배를 해서 이런 분을 채택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아, 신고해서 여기 다 올라오는데 막 밤에 좀 한쪽 정도나 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욕조 있나요? 네. 욕조에 절대 뜨거운 물 부지 마세요. 아, 네. 왜냐면 욕조 내부에 그 호수가 아까 싱크대 호수 보셨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짜그라듭니다. 그래서 같아서 넣고선 커피포트 물 부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고서 안 내려간다고 보면 관이 짜그라들어요. 그러면 욕조 밑에 타구멍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뚫어뻥 있잖아요. 네. 그건 넣으시되 머리카락은 녹아요. 그 대신에 거기 뜨거운 물 붓거나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신에 세면대는 뚫어뻥이 있잖아요. 예. 대신에 저기요 너무 그러니까 잘 뚫는 사람은 홍보해 주셔야지. 아, 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막힌다라고 홍보해 주시면 저 일 없어요. 제가 뚫.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전화로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